영국의 명품 브랜드 버버리 측이 국내 학교 교복 제작사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경북에도 4개 중고등학교가 해당돼 내년부터 교복 디자인을 변경해야 합니다. 경북교육청은 버버리 체크무늬와 유사한 디자인이 사용된 중학교 한 곳과 고등학교 세 곳에 교복 디자인 변경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복 변경은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됩니다. 버버리사는 지난 2019년 자신들이 상표 등록한 체크무늬와 유사한 디자인이 국내 학교 교복에 사용되고 있다며 교복 제작업체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